마태복음 산상수훈의 팔복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로부터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하루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이 하루길을 달려갈 때에 세상이 보장하며 세상이 이끄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참된 영광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여러 종류의 만족과 기쁨들이 있지만 때로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고난과 고생과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며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영광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는 죽음과 같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으며 굴복시키며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셔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우리의 뜻으로 품는 씨름에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영적인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물결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종류의 필요들이 있음을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에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의심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통해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과 만족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영혼이 오늘도 알아가게 하시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이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자리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오는 자리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참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앉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힘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감당할 모든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맞지만 어김없이 시작되는 이 하루가 감사함과 소망과 기쁨이 되기 이전에 한없는 부담과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성도들의 이 아침을 주님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열어주시며
독수리 날개 쳐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소쪽에서부터 떨미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미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며칠에 걸쳐 이어지던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가슴 깊은 진심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너무나 무서운 분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 시작하셨던 그 관계의 첫 시간을 회고하시며 그들에게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아이에 비유하시며 그 아이를 품어 길러내신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향해 가지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 시기를 하나님은 회고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을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한 자였고 어린 자와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강하거나 어떤 장점을 크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과 관계없이 아니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 연약한 자였고 그들은 약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들처럼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신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을 건져내시고 불러내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불러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듣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오히려 점점 멀리하였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어린 생명을 불러 그 목소리가 익숙해지고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왔던 그 걸음들이 이제 점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시지만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바알들에게로 향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그리고 아로 새긴 우상에게로 향하여 걸었던 그 걸음은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신 걸음이었습니다. 비틀거리고 힘이 없어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걸어 가르치게 하셨고 그리고 팔로 안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케 하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인정하지 못하였고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목에 매여 있던 종으로서의 노예된 신분을 상징하는 멍에를 벗겨내셨고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내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양식을 두셨습니다. 낮에는 메추라기로 또 만나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광야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도무지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양식들로 그들 앞에 두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히려 끊임없이 애굽을 기억하며 애굽의 고기를 기억하며 종로로 타던 그 신분의 그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생활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회고하며 하나님이 지금 베푸시는 그들을 향한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와 앞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싫어하며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역사적 상황 안에서도 애굽과 결탁하여 앗수르를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은 앗수르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의 외교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할 것이다. 그들은 앗수르의 침략 앞에 철저히 대비하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강구하겠지만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낸 계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끄심과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거절하였고 점점 물러갔으나 그 백성은 끝끝내 결국은 결심하며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선 신하가 왕 앞에서 물러갈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물러갈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왕이 맡긴 사명과 뜻에 순종하여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왕으로부터 물러갔다는 것은 결국 그 왕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마음으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물러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부르신 이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응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결론은 이 백성이 도달한 이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서 8절로 넘어가며 하나님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가슴 깊은 진심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끝끝내 그들에게 하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덧없이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랑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맞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그들을 향해 징계하시고 징벌하시지만 그 속에 품고 계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소돔과 고모라의 위성도시였던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멜을 향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내어 버려두는 것이 차라리
덜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 관계를 그러나 또다시 끌어안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 언약관계에 붙들어두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 언약관계를 구속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벗어버리겠다고 하며 오히려 더 비참한 굴레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이 아내와 이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려놓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불신실함으로 철저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나도 마찬가지로 너를 향해 이제 언약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놓을 수 없다고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에 온전히 불붙는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긍휼은 이스라엘이 불러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신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속에서 스스로 돌이켜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 것 같은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 인해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생명버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의 가장 근사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진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나마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장 근사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험케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저버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오히려 위하여 품은 그 마음들, 그 지침들을, 그 지시들을, 그 간절한 마음들을 자녀들이 때때로 그 어리석음 가운데 저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집대로 그들의 길들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그 자식과의 관계, 그 자식을 향해 두고 있는 기대, 그 모든 것들을 접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접을 수 없어서, 그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그 마음을 버릴 수 없어서 부모는 자녀를 품고 아파하며 그렇게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된 심정을 통해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는 이유들을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와 같은 사랑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외모 때문이든 내 능력 때문이든 내가 가진 어떤 가치가 그 사람의 사랑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생각해보아도 아무리 내 안을 살펴봐도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의심하게 됩니다. 용납하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와 같은 자기 이익에 근거한 마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어떤 조그마한 자격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자기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빚어내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분의 가장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때때로 우리만을 놓고 보면 악조건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듯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어려워지거나, 아니 심지어 우리의 삶의 여건이 더 좋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의 손들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맞반응하셔서 우리를 붙드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손을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내 붙드시는 마음의 긍휼로 불붙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내리심이 마땅한 맹렬한 진노를 하나님은 스스로 거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당신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자기중심성을 가진 죄악된 인간도 부모가 되었을 때 이와 유사한 사랑을 할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초월하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심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고통을 스스로에게 돌리시며 우리를 향한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존귀한 사랑을 우리가 구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디든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조차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 없을 거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버리시겠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끝끝내 물리치며 이 자리까지 왔던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염치가 없고 도무지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자극하거나 우리가 불러일으키지 않은, 스스로 품으신 긍휼이 온전히 불붙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는 것 같고 우리를 움키시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 바로 이 긍휼에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우리를 때리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향해 파고드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그 부모를 떠나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 자녀가 철이 들수록 그 부모의 징계 속에 담겨 있었던 그 사랑, 아니 자신을 징계하면서 오히려 더 깊이 아파했던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수록 그 부모의 가슴을 향해 파고들 수밖에 없는, 아니 그래야 마땅한 자녀들의 모습이 오늘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되 더 이상 이 백성을 찢고 움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백성들을 놓으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모으시되 서쪽으로부터 모으시고 지중해 너머에서부터 모으시고 애굽에서부터 모으시고 아수르부터 해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먼 곳으로 흩어져 버렸던 이 백성을 하나님은 이제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담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슴도 녹아지고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앞에 마땅히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가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합니다.